안녕하세요. 아, 예. 어?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너는 와라. 아우, 그냥 딱 받아 넣어보면 그냥. 어, 너는 좀 너는, 아, 너는 잘한다, 특별... 진짜로. 아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이 슬리피가, 진짜로. 무슨 고민 때문에 왔어? 저는 이제 5년 전에 진짜 사나이를 이렇게 하게 돼서 얼굴이나 이름이 좀 알려졌는데 음악도 안 되더라고. 보통 우리 래퍼, 유명한 래퍼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많아. 뭐 난 싫어, 뭐 다 싫어. 그러니까 너는 좋다고 그래, 그럼. 돈 좋아, 명예 좋아, 따분한 음악도 가끔 들으면 좋아. 어.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정보, 정보 랩. 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D는 뭐 자외선이 어쩌고 뭐. 아니면 맛집! 가양동에 가면 두두두두 하고 45길 24실 갈비탕이 있고 바로 먹으면 안 돼! 바로 먹으면 안 돼! 예능을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패널로 많이 나와, 슬리피가. 어, 난 근데, 많이 했거든, 슬리피. 근데 문제가 잘해. 많이는 나왔는데 터진 게 없어. 어? 고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없어. 어? 너 풍문인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터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사건을 쳐야지. 네가 사건을 쳐야지. 어, 네가 직접 한번 쳐... 뉴스보다 큰 거 없다. 처음에 슬리피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화제가 안 됐어. 네. 화제가 안 됐어. 네. 근데 얘는 우리랑 상관없이 화제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너는 진짜 웃긴 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그러니까 야,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해결을 해주지. 지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했어야지. 했었어야지. 방송에서. 야. 어차피 신문에 다 깔고 있으면 여기서 깔았어야지. 여기서 깠어야지. 안 깔라 그랬어 원래. 아, 근데 왜 까? 밋밋하게 여기서 하자. 여기서 횡령범이라 그래서 깐 거예요. 여기서 깠어야지. 내가 그 계약은 해지가 됐어? 어떻게 됐어? 법정에서 해지가 됐어요. 됐네. 8월에. 9월부터 혼자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러면 두 달째 네가 일하고 있는 거에 버는 건 네가 다 뭐 다 받는 거. 그럼요, 그럼요. 처음으로 돈을 일한 거를 받기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뭔가. 그럼. 야, 우리 저 물어보살에서도 너. 너 출연료 올려준 거 알아 지금? 아. 야, 아니. 예. 아니 전화를 내가 다 받거든요. 내가 돈 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나는... 이제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돼. 그리고 금방 또 열심히 일만 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생활고라는 이 생활고라는 게 제 이제 연관 검색어에 붙었는데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떤 아, 그렇지. 너무 여러 가지 오해. 뭐 얘기를 해봐. 오해를. 일단 댓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서 일을 해. 나와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루에 두세 개씩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가장 화두가 된 게 얼마 전에 제가 세피아 차. 봤어 그래요. 자동차 유튜버 분이 전화 왔어요. 세피아를 찍고 싶다고 해서 찍어요 했는데 내가 그 선물 받은 짭탱스 아일랜드를 입었어. 이 차가 60만 원이에요. 근데 도색이 아, 여기? 네. 댓글이 이제 네 자켓이 3배 비싸. 그래서 내가 댓글 다 달았어 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입어도 그래 너 지금 딱 봐도 되게 지금 있어 보여. 예. 그 옷은 어디서 나왔어? 빌렸죠. 근데 얘가 그래도 뭐 괜찮네. 댓글 볼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너 멘탈이 사실, 안 나갔네. 네가 지금 그거 볼 정신이 어딨니? 행복해요 저는. 운명이 길었기 때문에 뭘 달아주는 것 자체가 행복해. 댓글에. 너 그 빚이 지금 얼마 있어? 네가? 부모님 빚이랑 뭐 다 하면 몇 억 되는 거. 아니 근데 부모님 빚은 왜 생겼어? 그 버리가 원래 그래 원래 아프시고 몸도 아프시고. 아프시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네.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하고 그 신약들이 있었어요. 신약들이 이제 뭐 결국에 한 네 번째 신약으로 완치가 됐어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유, 이제는 훌훌 다 털고 새 출발을 완벽한 새 출발을 해서 네가 일한 거 그대로 받고 모아서 파이팅 있게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 고민이 있어요. 얘기해봐라 그래. 일단 혼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혼자 다 발행을 해요. 이게 만약에 로드 메이저를 뽑으면 월급이 이제 200 이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카니발을 알아봤는데 보통 74만 원이에요. 장기 렌트가. 그럼 거기다가 경비를 넣어. 그러면 대충 350에서 400만 원이 당하는 거야. 한 달에. 너 지금 차 렌트비만 얘기했잖아. 기름값도 세야 되지. 그거 다 그리고 매니저 친구 밥은 안 먹니?
먹어야죠. 밥도 그리고. 먹어야 되고 한 달에 최하 500을 그걸로 낸다는 게 너 그게 지금 얼마 전까지 단전 단수를 얘기하던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아침 졸음 운전이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너가 지금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일해? 지금 엄청 바빠요. 일찍 자. 엄청 일찍 자. 형들이 안 하는 거 다 해. 어떤 걸 하는데도 얘기해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들어보자. 국방TV. 국방TV. 그래, 충성이다 그래. 국방TV하고 그래. 또 얘기해봐. 뷰티앤부티라고. 풍문쇼. DJ 하나, 게스트 두 개 하고. 내가 하는 유튜브가 있고. 아니, 그거는 유튜브는 빼야지. 그러니까. 너의 결정이니까 그거는 빼는 거고. 내 결정은 왜 빼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 그랬어, 그래. 예를 들어. 그리고 그래, 남는 모든 시간에 음악 작업을 하고 클럽 DJ를 해요. 클럽 DJ 꼭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새벽에 DJ 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졸리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쉴 수가 없는 게 아니, 내가 쉬면 음악이 안 나와요. 이 친구야. 내가 그 시간을 쪼개서 음악을 만들어야 얘, 앨범이 그냥, 나와요. 얘 그냥 보낼래?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리고 슬슬, 일이 들어오니까 나 슬슬 강박적으로 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DJ로 한 달 얼마 벌어? 닦아, 얼마야? 여기서 오늘. 큰 DJ 페스티벌이나 행사들이 없으면 한 200? 200? 봐봐. 그러면 이거를 하면 여기는 500이 나가. 어? 야, 200을 벌기 위해서 500을 버리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안 졸릴 거 아니야, 일찍 자니까. 너, 맞아.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여기 컨셉에 너도 이거 좀 보고 나와. 아 이거 아, 그거는 일단 나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왜 여기서 네가 입장을 벌기 위해서 500을 버리냐고. 과연 재방도 많이 하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슬리피시 불렀는데 슬리피시 거기서 방송하는데 자고 있고 진짜 이러면 진짜 슬립이야. 그거는 방송 때 자요. DJ는 최선을 다하고 방송 때 자면 되냐고. 네가 좋아하는 음악도 또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청자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방송국 갈 땐 좋은 컨디션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럼. 너의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리피야. 그러면서 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네가 좋아하는 음악도 하고 그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것도 다 할 수 있고 몇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야. 야 열심히 해서 1박 2일 네가 들어갔어야지 왜 딘딘이 들어가냐고. 저는 아직 소송 중이니까. 소송 중인데 여기는 왜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무슨 소송 전문 방송이냐? 우리는 뭐 나와도 되고 여기는 무슨, 거기는 안 되냐? 아니 딘딘 이거는 무슨 뭐 지하에서 방송하냐? 딘딘이 훨씬 잘 하니까. 아, 알지 그냥 다 좋아하는 야, 동생인데 아. 어? 리피야 하고 싶은 방송 있냐? 이거 아 여기 여기 아니고 이거? 예. 네. 네가 해 그러면. 이거 야, 하고 싶어요. 네가 해서 이프가 계속 잘 되고 유지가 되면 뭐 나는 얼마든지 난 뭐 내가 관둘게 그럼. 관두고. 아니 아니 충분히 뭐 관둘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아니, 난 형, 그거에 대해서. 바쁘면 나중에. 지금도 충분히 바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줄게. 네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뭐니? 나 좀 싼티나게 얘기하지 마. 최고 재산이 뭐니? 나 이런 거 있잖아. 네 몸이잖아. 그래. 그지? 아 이게 너거지. 그래 그게 그거야. 근데 네 몸이 피곤하고 네 건강이 안 좋으면 그럼. 그 일을 못 한단 말이야. 네 몸부터 챙겨. 잘 챙겨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열정이 가득 찬 채 몸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덕담 한마디 써줄 테니까 새해니까 액자에 잘 넣어서 선물이야. 집에 들어갔다 놔. 부적 같은 거야. 저 액자도 비싼데. 저 액자도 비싼데. 이거 어디 초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또 돈 내고 막 하지 말고 경매 붙여가지고. 주문. 제 작업실에 걸어놓을게요. 그럼. 됐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몰라? 무슨 얘기했지? 무슨 얘기했니? 너 여기 왜 왔지? 내 얘기를 뭔가 한 것만으로 위안이 되는 것 같아. 봐봐, 혜찬 씨. 작업실에 딱 걸어놓으라고 어때? 너무 좋아요. KBS 조이.